보고 싶었지. 너? 응. 글쎄. 뭐야, 난 너 보고 싶었는데. 얼마만큼 보고 싶었는데? 엄청. 나는 너랑 매일매일 같이 있고 싶은 공간이 필요해. 매일매일 같이 있고 싶어? 그럼 우리 매일매일 싸울 것 같은데? 근데 우리만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? 여기 있잖아! 이게 뭐야? 그냥 막대기인데? 여기 이거 보이지? 이 하얀 거. 거기에다가 이 막대기를 꾹 끼워서 이렇게 많이 끼우면 이런 모양이 돼. 그럼 여기 있는 걸로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? 이게 양이 되게 많으니까 우리 둘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집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? 집도 만들 수 있다고? 진짜야? 이 책도 있어. 이걸로 어린 친구들이 뭘 만들기 시작하네? 응. 어떤 거 만들었을까? 그리고 이런 걸 만들면 창의력이 쑥쑥하네. 이렇게 큰 걸 만들 수 있어? 진짜? 봐봐, 여기 사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지? 봐봐, 우리도 이렇게 둘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. 좋아, 그러면은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, 우리만의 집을 만들어 볼까? 좋아! 좋아! 만들어 보자! 일단은 설계는 집 모양은 어떻게 할 거야? 나는 어떤 개냐면 여기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어. 되게 큰 집이 필요한 거네? 그러면은 기둥을 세워야겠네. 근데 아래부터 한번 보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섯 개가 필요해. 빔 다섯 개? 아, 알겠다. 연결해보면 되겠네. 아니, 잠깐만. 엄청 큰 집을 만들려면 우선은 밤새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우리가 호흡을 딱 맞게 해야 돼. 그래, 그러면 이렇게 하자. 서로 조금 만들다가 합체시키자, 합체.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? 얘랑 바꿔야지. 너가 그냥 집 만들어주면 안 돼? 봐봐, 나랑 그러면 같이 하자. 가. 알았어, 같이 하자. 알았어. 친구들, 놀이를 하니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나처럼 생각을 안 하고 만드니까 계속 실패를 하잖아요. 근데 주디처럼 이렇게 내가 살 수 있는 집에 대한 구도도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될지를 고민하면서 만드니까 진짜 모양이 잘 나오고 있어요. 저는 실패했어요. 그래서 주디 그냥 옆에서 도와줄 거예요. 우리 좀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. 빨리 해야 될 것 같아. 주디 앉은 키만큼은 올라갔으니까 조금만 더 해보자. 그래, 여기를 이제 나중에 세모나게 만들자. 그래 좋아. 그러면 더 멋있을 거야. 왔을 때 마중가려면 문이 있어야 되잖아. 문이 없어. 이렇게 해서 우리 집 완성! 예! 이렇게 큰 집을 지으니까 너랑 나랑 이곳에서 먹고 자고 놀 수도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? 그런데 비가 오면 어떡하지? 어떡하게 맞아야지. 야, 어떡해. 지붕이 없잖아. 그래, 그냥 맞자. 맞자.